서울 재건축 아파트 35층과 50층 어떤 게 좋을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한다면 공공이 참여해서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 용적률은 300%에서 500%까지, 층수는 35층 제한을 풀고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물론 투기 수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가한 용적률의 최소 50%에서 70%까지는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합니다.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개발 이익으로 따져보면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이익의 90%는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들어가는 이익은 1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도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50층보다는 35층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10%면 적은 이익은 아니니까 그래도 50층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주로 재건축은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좋고, 뭐, 한강변 같은 이렇게 좋은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는 쉽게 말하면 한정판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인기리에 끝났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여기에서 그 김혜 씨가 들고 나온 가방, 에르메스 아마 가방일 거예요. 그 가방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집사람 말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이것도 주문한 다음에 몇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줄을 서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가방을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 두 가지겠죠. 브랜드 그리고 희소성.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극히 제한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가방을 가졌을 때 갖는 그 희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근에 그렇게 규제를 함에도 강남 아파트가 정말 값이 올랐던 건 희소성이죠. 극히 제한된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그 희소성.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35층과 50층을 비교했을 때 물론 50층을 짓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어쨌든 일반 분양이 늘어날 거니까. 하지만 그 아파트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때 가서 제한된 지역에 35개의 물건이 있는 것과 50개의 물건이 있다면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을까를 따져보면 당연히 35개가 가치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내 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35층을 선택해서 처음에 내가 부담하는 그 금액이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5년, 10년 후에 훨씬 내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바로 그거를 택한다는 거죠.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1대1 재건축 방식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35층, 50층 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일반 분양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지금 우리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만, 우리의 집만 더 좋게 지어서 더 고급스럽게 지어서 가지고 가자. 그래서 내 집의 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끌어올리자. 왜냐?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 제한된 물건들은
훨씬 값어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값어치가 올라간 만큼 강남으로 진입하는 그 장벽도 높아질 거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극히 제한된, 극히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조건도 마련이 되고, 그래서 35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1대1 정호적 방식을 선택해버리면 정부가 애초에 계획했던 이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으로 5년 동안 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정책을 펼 때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정말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펴다가 지난 5월 6일 그리고 이번 8월 4일에 이런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드디어 정부도 수요 억제 중심에서 이제는 조금 공급의 필요성을 느꼈구나 해서 그런 방향을 전환한 건 좋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펼 때는 실제로 정말 좋은 입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집주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서 정책을 발표했다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런 걸 좀 계산 못한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정부가 5년 동안 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채택한 이 제도가 되려 공급을 억제시켜서 강남의 아파트값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